참치 볼살. 이 참치 다리살. 간장 올려놓고 와사비 조금. 안녕하십니까. 왔다 TV. 오늘 왔다 리뷰는 바로 참치회 모양 젤리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! 참치회. 한번 야무지게 먹어볼게요. 저 참치가 진짜 맛있거든요. 오, 색깔. 아주 살이 톡톡 올라왔네요. 역시. 참치 볼살. 귀한 거예요, 귀한 거. 역시 볼살은 언제나 먹어도 맛있어요. 역시 왜 볼살이 귀한지 알겠어요. 그런데 또 참치가 또 그냥 먹는 것보다 쌈에 싸 먹는 것도 기깔나거든요. 또 깻잎에 한번 싸서 참치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이번에는 이 참치 다리살. 간장 올려놓고 와사비 조금. 닭광. 닭광 일본 말인데. 내가 먹을 거예요. 먹고 싶죠? 진짜 다리살 너무 맛있다, 진짜. 오, 우리 또 참치. 초장에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, 초장을. 자, 저는 사실 이 초장에 찍어 먹는 걸 제일 좋아해요. 또 원래 회에 이 고추까지 이렇게 먹으면 아삭아삭한 맛있어요. 뽈살, 귀한 뽈살. 귀한 뽈살에 상추. 이번엔 초장. 맛있게 먹어볼게요. 왜 웃음이 나올까요? 역시 참치는 깻잎이랑 상추랑 같이 싸 먹는데 거의 다 초장까지 같이 먹는 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참치에는 그냥 먹는 것보다 꼭 쌈을 싸서 꼭 드시기 바래요. 쌈이 좀 질리다 싶으면 우리 친구, 이 친구는 아직 먹다가 좀 질린다 싶으면 우리 고추. 이렇게 먹으면 참치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. 봐요. 얼마나 지금 맛있게 먹고 있어요, 참치. 너무 맛있다, 진짜. 오늘 이렇게 참치회 먹방을 해봤는데요. 이상하게 오늘 먹은 참치는 요구르트 맛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딸기 맛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참치에서 과일 맛이 느껴지더라고요. 정말 맛있는 참치였습니다. 네, 돈 많이 벌어서 참치회 먹방 제대로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따릉따릉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왔다.